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검단이 개발이 안 되고 한강 신도시도 그렇고 이러다 예. 보니까 강의 교통이 사실은 좀 불비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평당 1,300만 원대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인천이 작년에 사실은 이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서 이제 뭐 거의 뭐 역사상 최대 수준까지도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차례 이제 뭐 전달을 제가 해드렸었는데 이제 뭐 그 중에서 인천에도 이제 2기 신도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2기 신도시가 이제 검단이죠. 예, 인천 검단 굉장히 크죠. 예. 네, 앞으로 한 3만에서 4만 가구 앞으로 분양될 물량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검단 신도시가 이제 작년에 18년 만에 입주를 했어요. 예. 전국 불장에 분양권 웃돈 기세. 사실은 검단 신도시가 상당히 저평가된 신도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검단 신도시가 7만 5천 가구 상당히 큰 신도시예요. 올 들어서 민간 2차 사전 청약 이게 있었죠. 그렇죠. 예. 2,666 가구 굉장히 3개 단지 컸어요. 근데 재건 평당 1,300 정도, 1,340만 원, 70만 원 정도였어요. 예. 이게 뭐냐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84 이게 분양가가 4억 6천. 예. 그 다음에 115 이게 아마 40평대 이게 6억 2천 정도. 예. 그러니까 뭐냐면 평택 고덕보다도 분양가가 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쟁률을 보니까 특히 115제곱미터 예. 이거는 104대 1 예.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예. 예. 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분양가가 싸니까. 예. 이 지금 입주한 호반 서밋 같은 경우 분양가가 한 4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 7억에서 8억 사이 예. 갑니다. 뭐 따블에 가까운. 예. 그리고 여기 또 뭐냐면 예. 대출이 돼요. 예, 그렇죠. 대출이 되니까 사실은 예.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물론 뭐 검단만 있는 게 아니고 창릉도 있고 뭐 예. 왕숙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신도시 분양에 대해서 좀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뭐 좀 입주가 빠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미분양 오염벗은 검단 신도시가 어쨌든 예. 한때 뭐 미분양이 굉장히 넘쳐났어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검단도 만일 정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그때 미분양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데는 서로 잘 관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검단이 대표적인 2기 신도시예요. 예. 그 당시에 뭐 위례, 판교 다 같이 개발했는데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9만 2천 가구 엄청나게 큰 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이제 줄어들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9만 2천 가구가 7만 5천 가구. 그래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7만 5천 가구짜리라는 게 예. 거의 뭐 일산 뭐 2급이니까. 예. 그리고 이게 1, 2, 3단계로 개발하는데 지금 1단계는 지금 입주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2단계가 지금 작년 11월에 일부 분양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3단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만 가구, 4만 가구 정도. 예. 뭐 이게 순차적으로 분양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검단 신도시를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예. 이게 뭐냐면 리먼 쇼크 한때 이제 리먼 쇼크 터지면서 그 당시에 이게 뭐 한 9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를 했는데 리먼 쇼크 터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막 미분양 쏟아지면서 아씨 예. 필요 없다. 예. 그래가지고 규모가 확 축소가 됐어요. 예. 당시 이제 검단 2신도시 그래가지고 옆에 김포 신도시랑 이 사이에 붙여가지고 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취소가 됐어요. 예. 여기만 취소된 게 아니라 예. 이게 또 이게 분양해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참 격세지감이 2015년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죠. 개발이 예. 안 된다고 그래서 중동 자본 두바이로부터 예. 기억이 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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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가 이 두바이 이 양반들도 와서 보니까 아 이거 분양 되겠어? 이래서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결국 포기했죠. 예.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다시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가 지금 검단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 신도시가 있고 예. 그러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죠. 예. 5만 6천에다가 주변이 예. 또 한 뭐 여기저기 이제 여기 마전 주고 예. 쪼가리 해서 그렇죠. 한 거기가 4만 2천 예. 합치면 11만 가구가 돼요. 그럼 뭐냐? 10만 가구 신도시의 법칙 뭐죠? 10만 가구 정도 딱 되면 광역철도 들어오고 철도 막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검단이 개발이 안 되고 한강 신도시도 그렇고 이러다 예. 보니까 강의 교통이 사실은 좀 불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예. 교통이 참 좋지는 않습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이 검단 신도시인데
철도 없어요. 예,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뭐냐면 공항철도. 예. 이거 올라 갈 수 있는 방법이 김포공항까지 나가서. 예, 아니 여기 아니죠. 예. 검암역하고 여기 가서 버스 예. 타고 가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7만 가구가 넘는 신도시에 예. 철도가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부가 역시 뭐냐면 나중에 난리가 난 다음에 예. 뭔가 이렇게 막 뒤늦게 하는 그런 액션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7만 가구짜리 들어오니까 지난번에 이제 김부선을 만들겠다 발표를 했으니까 또 주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김용선으로 바꿨죠. 이게 바로 검단 개양 뭐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검단 신도시를 왜 주목해야 되느냐? 이게 보면 이걸 여기만 개발된 게 아니라 자 한강이 있죠.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 있죠. 부천 대장 신도시가 이게 택지 개발지고 예, 인천 계양 예. 사실은 이렇게 여기사 여기사이가 직선거리가 8km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예. 부천하고 인천 계양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와 인천시라는 사이로 그냥 따로 개발한 거예요. 따져봅시다. 한강 신도시, 예. 검단 신도시, 인천 계양 이거는 사실은 건교부가 국토부가 관여돼서 개발한 거예요. 예. 합치면 17만 가구쯤 돼요. 예. 그럼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6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GTX 김부선 만든 것도 예. 이런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가 뭐 국토부가 보증해서 분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갔더니 철도 하나 없더라, 지하철 하나 없더라, 난리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 6월에 이제 신도시 개발하면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이거 GTX 김부선에다 김용선으로 바꿨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때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을 검토하겠다. 이거 당장은 어렵겠지만 연장을 검토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입주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힘이 세지면 표라는 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때 되면 검토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쪽 라인이 이게 딱 서울을 놓고 위쪽에 하남은 벌써 지하철이 3개 노선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인천공항철도와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1호선 연장선 이제 공임이 지금 뭐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그거 있죠. 그거 해가지고 2024년 개통돼요. 그다음에 2호선 연장선도 이제 검토를 하겠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5호선 연장선 이거는 뭐 풍무, 검단, 장기 이제 이렇게 이것도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2호선은 이제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팔선을 김팔선이군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강남을 연결해서 하남까지 가는 그렇죠. 이건 옛날부터 서울시가 검토했던 라인이에요. 그러다가 더 해서 하남에서 팔당까지 연결하는 물론 여기는 뭐 기존에 있는 선을 이용한 거니까 별 의미가 사실 없을 수 있지만 인구가 더 늘어나면 뭔가 교통 대책을 하나 더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누군가가 어떤 후보든지 공약을 걸어놓으면 당장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윤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하지만 다음 선거 때쯤 되면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주시해야 되는 게 입주 물량이 많아요. 지금 작년에 6천 가구. 작년 6월부터 입주를 했죠. 올해 12,000 가구. 엄청난 물량이에요, 사실은.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뭐냐면 올해 수도권에 있는 전세난의 어떤 창구로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올해 12개 단지가 11,000 가구 정도 들어오는데 이 정도면 자기가 우리가 막 전세를 어쨌든 새 아파트에 물론 이제 출퇴근하는데 고생을 좀 하시겠죠. 그런데 전세난을 피하고 싶다. 여기서 일단 탈출구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뭐 보면 1월 달부터 우미일인 더 퍼스트, 그 다음에 3월 달에 대방 노블랜드, 5월 달에 호반 서밋 인천 검단 2차, 검단 8억 원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방건설, 대광건영 이쪽에 장릉 공사 때문에 약간 그래도 이제 셋 중에 뭐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니까 한두 개 단지는 입주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결국은 이제 뭐 서울 서부권이라든지 인천 뭐 김포권역에 이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여기를 좀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여기는 예. 이제 전세, 예. 그다음에 매매, 청약. 청약은 당연히 하셔야죠. 청약은 예. 물론 뭐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창릉도 있고 왕숙도 있지만 여기가 물량이 많고 예.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매매 시장이 좀 뭐 더 침체된다 그러면 더 싸게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당장은 김포가 지금 가보시면 저도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가보시면 지금 어수선해요. 왜냐면 예. 검단이요. 예. 예. 검단이 왜냐면 예. 일부에선 공사하고 있고 예. 뭐 도로도 뭐 지금 공사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정신 없겠죠. 정신 없죠. 예. 예. 그래서 뭐냐면 10년 후가 기대된다. 예. 그다음에 GTX 뭐 이거 뭐 완공되면 한 10년 걸리겠죠. 그다음에 이 한강, 계양, 대장주구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셨지만 15만 가구, 16만 가구 이렇게 돼요. 예. 그럼 여기를 어쨌든 좀 잘 개발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 이거를 주민들이 이제는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한 도시계획을 해야 돼요. 예. 지금까지 너무 뭐 이렇게 공교부, 국토부요. 국토부, 예. 국토부 이제 뭔가 이렇게 싼 값에 주택 해결한다고 막 나무 쪼개서 해놨어요. 해놔가지고 예. 좀 불비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예. 이렇게 한 뭐 70만 명, 80만 명 도시가 되면 예.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정부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검단 신도시라고 하는 곳이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 2024년에 이제 그 인천 1호선 예.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지금의 이제 교통에 이제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지하철 교통인데 지하철 교통은 좀 분명히 좋아질 거다. 이건 이미 공사가 돼 있고 뭐 특별히 뭐 중단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분양받는 이제 특히 지금 이제 분양에 들어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입주 시점보다는 좀 빨리 개통이 되니까 네. 입주하고 나면 뭐 지하철을 이용하면 아까 이제 뭐 공항철도 지금도 제한력. 공항철도를 이용할 예. 수 있어요. 공항철도 이용할 수 있고 지금도 예. 김포 나가서 그렇죠. 저쪽 예. 어디 저 김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뭐 5선을 타든 뭐 5선을 예. 타면 되는 아직도 있으니까 예. 어쨌든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 어차피 지금 분양하시든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딴 데보다 신도시가 그 아무래도 이 뭔가 이렇게 기반 시설 잘 갖추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3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평당 1,300만 원대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을 본다면 다소 좀 불편함은 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을 감수하고 그렇죠. 내 집 마련을 좀 하고 새 아파트고. 네, 새 아파트니까. 좀 가봤더니 굉장히 네. 잘 지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뭐 사실 네. 내부에 들어가면 뭐 굉장히 좋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좀 물론 무조건 예. 검단에 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검단,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예, 신도시가 예. 나오니까 그 중에서 비교하셔서 뭐 그렇죠. 출퇴근 거리 그 다음에 어쨌든 분양가 그 다음에 뭐 이게 이건 대출이 가능하니까 예, 예, 예. 그런까지 본인의 청약 가점 그런까지 감안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만 여튼 물량의 선택의 폭이 좀 넓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은 좀 장점이라고 좀 특히 좀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